자, 그래서 선생님 미리 채점해 봤고요. 단어에서 하나 틀렸고요. 그 다음에 문장에서 두 개 틀렸습니다. 이따가 고쳐주시고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My school life. Okay, my school life. Okay. 학교에서 어떤 거 하는 걸 좋아하는지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My school life. My school life. Okay, 시작하겠습니다. I like to read. I like to read. Read 한번 써볼까요? R-E-A-D. 자, 선생님이 오늘 중요하게 가르쳐줄 건 뭐냐?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뭐가 달라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매우 중요하고 엄청 중요한 거고요. 자, 그러면 read의 뜻은? 읽는 것. 그래요? 그럼 to read의 뜻은? 아, 얘가 읽는 것이구나. 그러면은 read는 읽는? 읽는입니까? 단어를 제대로 안 해왔나 봐요. 읽는입니까? read의 뜻이? 선생님 설명할 게 막혀버렸는데. 리드의 뜻은 읽답니다. 자, 오늘 설명할 건 뭐냐, 하다시 앞에 to가 붙어 있을 때 매우 중요한 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하겠습니다. 자,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면 총 네 가지 뜻으로 사용될 수 있고, 네 가지 뜻 중에 무슨 뜻이 될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서 결정되고요. 네 가지나 있기 때문에 익히는 데 시간이 걸릴 거고, 지금부터 열심히 익혀야 되겠죠. 자,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면 뜻이, read의 뜻은 읽다라는 하다시였는데요. 하다시 앞에 to를 붙였을 때입니다. 어떤 시 앞에 to를 붙이거나 이름 시 앞에 to를 붙이는 거하고는 달라요. 하다시 앞에 to를 붙였을 때는 뭐뭐 하다란 뜻이, 뭐뭐 하는 것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하여 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한 이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해서 란 뜻으로 바뀔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뜻이 바뀌면 뭐도 따라 바뀌고 시도 바뀌고요. 시가 바뀌면 문장에서 하는 역할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읽다가 읽는 것 되면 원래 하다시에서 무슨 시로 바뀌었죠? 어떤 시로 바뀌었습니까? 읽는 것.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 어디, 누구. 자, 여기 문장에 있네요. 나는 읽는 것을 좋아한다 이러고 있죠. 나는 독서를 좋아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우리말 또는 영어로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뭐라고 물어봐야 될까. 너는 질문 중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읽는 것이란 답이 나올 수 있죠? 무엇을,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나는 독서를 좋아해, 읽는 것을 좋아해, 이렇게 되겠죠? 동의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거 덜 따라왔네? 읽다가 to를 붙여서 읽는 것 되면 하다시에서 무슨 시로 바뀌었죠? 하다시에서 하다시에서 무엇이 됐습니까?
무엇을 쓰지? 무엇이니? 펜이요. 이건 무엇이니? 마이크. 어? 마이크요. 뭐. 이름식. 하다시 앞에 to를 붙여서 읽는 것이란 뜻으로 쓰였을 때는 무슨 시에서 무슨 시로 바뀌는 거다. 하다시에서 이름시로. 동사에서 명사로 바뀌는 거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읽기 위하여 란 뜻으로 쓰였을 때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읽기 위하여. 읽기 위하여. 어떻게? 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어... 너는... 무엇을 하기 위하여? 어. 자, 맞긴 맞는데 근데 무엇을 하기 위하여는 여섯 가지 질문에 포함되진 않죠. 여섯 가지 질문이 뭐뭐 있죠?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그렇죠. 무엇을 하기 위하여는 맞지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있는데요. 너는 언제 그 의자에 앉았니? 나는 읽기 위해서 그 의자에 앉았다. 너는 어디에 그 의자에 앉았니? 나는 읽기 위하여 그 의자에 앉았다. 너는 무엇 그 의자에 앉았니? 너는 누구 그 의자에 앉았니? 여섯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일까요? 너는 아직 더 기다려야 되나요? 아, 이거 진짜 왜 생각이 안 나요? 너는 어떻게 어떻게 앉았니? 난 똑바로 앉았다. 급하게 앉았다. 이런 게 어떻게 앉았니라는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는 왜 그 의자에 앉아? 그래! 너 의자에 왜 앉았냐? 독서하려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읽다 라는 read 앞에 to를 붙여서 여러 가지 뜻이, 네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는데 그 중에 읽기 위하여 하면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가 바뀐다 했죠.
어찌시가 된 겁니다. 어찌시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어찌시고요. 중학생이 되면 부사라고 배울 겁니다. 이름시는 명사라고 배울 거고요. 하다시는 동사라고 배울 거예요. 원래 동사였는데 동사 앞에 to를 붙이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읽는 것으로 쓰일 수도 있고 읽기 위하여 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읽기 위한 읽기 위한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가요? 언제 읽기 위한 읽기 위한 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문장 만들어 볼까요? 뭐 이런 뜻인 거죠. 이 같은 얘기입니다. 방금 예나 예나 똑같은 말입니다. 읽기 위한이란 말이 들어간 아무 말이나 한번 예를 넣어서 문장 하나만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저기 읽기는. 여기는 읽기 위한 자리다. 뭐 이거 대신에 이거랑 똑같은 얘기라 했죠. 저기는 독서를 위한 자리야. 저곳은 뭐 이렇게 해볼까요? 뭐 이런 말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가요?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어떤 장소니? 그래! 도서관은 어떤 장소니? 독서를 위한 장소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래서 무슨 시다 어떤 시로 사용된 거다. 어떤 시는 중학생이 되면 뭐라고 배울 거라고요? 형용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읽어서 독서를 해서 라는 말이 들어가는 아무 문장이나 하나 만들어 볼까요? 무슨 문장은 독서에서 독서에서 오케이. 아우 나 책 읽어서 피곤해졌어. 아우 책 읽기 싫은데 엄마 책 읽으러 가라고 피곤해졌어. 아 책 읽기 싫은데 이 대답 듣고 싶어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너는 너는 왜 피곤해? 그래! 너 왜 피곤했니? 됐습니까?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고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무슨 시처럼 행동하는 거다? 어찌시 그렇지 어찌시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카톡으로 선생님이 민성이한테 보내놓을 거니까 틈날 때마다 됐습니까? 자, 이걸 선생님이 원래 하다시가 워낙 많기 때문에 대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의 뜻은 뭔데? 하다. 하다인데 얘가 어떤 모양이 되면
to do 가 되면 그래서 뭐 하는 것 하기 위하여 하기 위한 그 다음에 마지막 뭐뭐 해서 하는 것 하기 위하여 하기 위한 해서 2번 뜻하고 3번 뜻은 비슷해 보이지만 하는 역할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민성이 카톡 됐습니까? 투두의 네 가지 뜻 뭐라고요? 하기 위하는 것, 하기 위하여, 하기 위한, 뭐뭐 해서 됐습니까? 순서대로 되도록이면 익히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서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는데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하는 것, 하기 위하여, 하기 위한, 해서 하는 것, 하기 위하여, 하기 위한, 해서 하는 것, 하기 위하여, 하기 위한, 뭐뭐 해서 됐습니까? 자, 이걸 나중에 투 부정사라면서 배울 건데요. 중학교 때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고 익히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성 들여서 학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독서를 좋아한다는 표현은 I like to read. I like to read. 그러면 to read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영어 또는 우리말 중에서 우리말 질문했죠. 오케이. 너 뭐 좋아해? 나 독서 좋아해. 이렇게 되겠죠.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그렇지! 훌륭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래서 너는 뭐 좋아해? What do you like? I like to read. 오케이. 그래서 무엇을 하는지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는 걸 좋아하는지 좀 물어보고요. 난 독서를 좋아한다. I like to read. 됐습니까? 좋아하는 것 묻고 답하기 에서 뭐뭐 하다를 좋아할 순 없죠. 읽다를 나는 읽다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죠. 읽다를 뭐로 바꿔줘야 돼요? 읽는 것으로 바꿔줘야죠. 어울리겠죠. 그 방법이 하다시 앞에 뭘 붙이는 거다? to. to를 붙이는 거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비교해서 알아둬야 될 거. 여기서 그렇다면 뭐도 알아둬야 되냐? 두 가지 to도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 to가 뭐냐? 읽어볼까요? I go to school. I go to school. 이건 무슨 뜻이죠? 나는 학교에 가는 걸 좋아합니까? 아니요. To school의 뜻은? To school은 학교에 간다. 어, 그래요? 그럼 go는 무슨 뜻이야? 그러면 학교에 가는 이란 To school이 학교에 가는 이란 뜻이야? 그러면 go가 없어지는 거죠? go의 뜻은 뭔데? 가다. 그럼 to school은 무슨 뜻이겠냐? 학교에 학교로 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 우리말 또는 영어로 너는 어디에 가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ere? 이거 무슨 뜻이야? 학교 무슨 시야? 이름식으로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지금 뭐 설명한다 그랬어요? 두 가지의 투. 두 가지의 투란 말이죠. 그러면 두 가지의 투에 대해서 민성이가 알게 된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단은 전에 설명해 준 거는
간 뭐뭐 하는 것 뭐 이런 거 이런 거였는데 요거는 갑자기 뭐뭐에 이렇게 왜 그렇게 달라져요? 2D의 이름씨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것이 오면 무슨 뜻이 된다. 뭐뭐에 어디 어디로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re. Where. 근데 2D에 무슨 씨가 오면 하다 씨가 오면 하다 씨가 오면 몇 가지 뜻 네 가지 뜻 뭐뭐뭐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그리고 뭐뭐 하기 뭐뭐 해서 됐습니까? 2D에 무슨 씨가 오냐에 따라서 2는 전혀 달라진다. 중학교 올라가면 이 2를 보고는 전치사의 2라고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2를 보고는 2 부정사의 2라고 배울 겁니다. 똑같이 생겼지만 전혀 다르니까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너 뭐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난 독서하는 것을 좋아해. I like to read. I like to read. 그다음? I like to write. Write 한번 써볼까요? W-R-I-T-E. Write의 뜻은? 쓰다. 무엇이에요? 하다시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투가 붙어 있어요. 몇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는데? 네 가지 뜻으로 뭐, 뭐 하는 것. 여기 write를 붙여야지. 글 쓰는 것. 글 쓰기 위하여. 글을 쓰기 위한. 그리고 글을 써서. 써서. 뭐뭐 해서. 됐습니까? 중에서. 나는 좋아한다 라는 말과 함께 사용됐죠. 그렇죠. 그러면 글을 쓰기 위하여 좋아합니까? 글 쓰기 위한 좋아합니까? 글 써서 좋아합니까? 글 쓰는 것을 좋아합니까? 글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쩔 수 없이 얘는 네 가지 뜻 중에서 무슨 뜻이 되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 글 쓰는 것. 첫 번째 뜻이 되는 게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죠. 앞만 길어봤자 앞만 길어봤자 하다시니까 하시고 근데 거신디 한번 길어봤자 나 그거 좋아한대죠. It 난 그게 좋아. I like it. 그거 뭐 글 쓰는 거 말이야. To write. I like to write. 그래서 뭐뭐 하다가 to를 붙여서 네 가지 뜻 중에 뭐뭐 하는 것이 됐을 때는 한번 길어봤자 It I like it. I like it. 나 그게 좋아. 그거 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는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 어디 무엇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영어로 뭐라고 물어보는데 What이제 듣고 있다면은 뭐라고 물어봐야 할까 아까 전에 했던 거 질문하는데 What do you like? 뭐라고요? What do you like? 그래 What do you like? 너 뭐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난 그게 좋아 I like it. I like it. 그게 뭔데? 글 쓰는 건 말이야. To write. I like to write. 됐습니까? I like to write. 계속해서 난 듣는 게 좋아. I like to listen. I like to listen. 한번 써볼까요? L-I-S-T-E-N. Hey, listen처럼 보이지만 listen이 아니고 소리는 뭐다? Listen. Listen의 뜻은? 듣다. 듣다. 인데 to listen은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었다. 뭐뭐뭐. 듣는 것. 듣기 위하여. 듣기 위한. 들어서. 중에서 나는 좋아한다 라는 말과 제일 잘 어울리는 건 듣.
는 것을 좋아한다. 안방기를 봤자 it. 난 그게 좋아. 난 그게 좋아. I like it. 나는 듣는 게 좋아. I like to listen. 그래서 얘를 보고 중학생이 되면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배웁니다. 명사는 무슨 시? 이름시요. 그렇죠. 안만 길어봤자? It. I like it. 난 대화하는 게 좋아. I like to talk. I like to talk. talk의 뜻은? 대화하다. 근데 to talk는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었다? 네 가지 뜻이 됐어. 뭐? 대화하는 것, 대화하기 위하여, 대화하기 위한, 대화해서. 중에서 나는 좋아한다. 대화하는 것을.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고 What do you like? 라고 물어보면 되고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시야?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런 식이죠.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It. 난 그게 좋아. 됐습니까? 그 다음 I like draw. Draw 한번 써볼까요? D-R-O-W. 오케이. 틀렸습니다. 오케이. 바르게 고쳐주시고요. I like to draw. 오케이. 그 다음에 난 색칠하는 게 좋아. I like to color. Color 한번 써볼까요? C-O-L-O-R. 그렇죠. Color는 이름시로도 뜻이 있습니다. 이름시로서의 뜻은? 색깔. 그렇죠. 근데 하다시로서 쓰일 때는 뜻은? 색칠하다. 그렇죠. 그러면 to color의 뜻은 몇 가지인데? 네 가지인데. 뭐뭐. 색칠하는 것 그리고 색칠하기 위해서 색칠하기 위한 색칠해서 중에서 나는 좋아한다랑 어울리는 건 색칠하는 것을 좋아한다가 제일 잘 어울리고 앞만 길어봤자 it 이니까 무슨 씨 덩어리? 이름 씨 덩어리. 그 말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What do you like?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엇에 대한 대답입니까? 네. 무엇이니? 펜이요. 펜 무슨 씨? 이름 씨요. 그래서 얘도 무슨 씨 덩어리다? 이름 씨 덩어리다. 됐습니까? 이거 되게 어렵게 가르쳐줘요. 중학교 올라가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문장 속에서 명사와 같은 역할을 하며 주어, 보어, 목적어를 수행할 수 있다. 이게 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래서 난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I like to color. 뭐하러 그렇게 어렵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 쉽게 가르쳐주면 되지. 좀 시작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 시작할 땐 좀 빡센데 나중에 되게 편해져. 자, 난 던지는 게 좋아. I like to throw. Throw. TH니까 혀를 살짝 물어야 되겠죠. 드든 뜨든 I like to throw. I like throw. 오케이. 그래서 I like to throw 한번 써볼까요? THROW. 그렇죠. 내가 볼 때는 이거하고 그리다하고 헷갈린 것 같아요. 네가 throw의 뜻은 던지다. 그러니까 무슨 신데? 하다 신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으니까. to가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뭐? 던지는 것, 던지기 위하여, 던지기 위한, 던져서. 됐습니까? 누구야? I like to throw. 계속해서 난 기어 올라가는 게 좋아. I like to climb. climb 써볼까요? C-I-L-M-B. 오케이. 그래서 또 오. 틀렸습니다. 아 이거 됐습니까? 소리가 내가 듣기에는 이렇게 소리 나는 것 같은데요. climb. 그럼 그 다음에 은 소리가 와야 되는데요. 그럼 그 다음에 I가 오고요. 그 다음에 M 소리 나는 친구 오고 이상하게도 소리 안 나는 녀석 끝에 붙이면 될 것 같은데요. 에? 에? 틀린 거 고쳐주시고요. 배드 진행하세요. 에? 잘했습니다. 에? 오늘 했는 거 꼭 기억해야 돼.